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선생님 학습지 받으신 4쪽 자리 중에 3쪽 하나 쓰십니다. 여기도 거의 다닐 때 해보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노가마인데 제가 제 취미생활이 새벽에 조깅하는 거예요. 올림픽 저는 또 집이 올림픽공원 가려니까 새벽에 올림픽공원 얼마나 이거 1년에 봄에 온다 곳에 가을 감독님 저는 체질화 됐어요.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단점이 참 심심해. 8km를 1시간 만에 천천히 뛰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는 게 연구한다고 만든 게 노래입니다. 자, 1번 자전거.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기가 교대는 모호합니다. 끼웁쇼.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애들이 무단지각하는 게 다니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땡땡 치고 요거를 무단지각 줄 때는 평생 간다 이걸 알려주셔야 애들이 무단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은 아픈데 담임한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 컴마크라 이런 내용을 그때 링크 건데 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마지막 12번 포토 작업 최근에 만든 거예요. 12번 포토 작업 무궁화 장엄 좀 무게 있어 보이려고 무궁화를 처음으로 반입을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 학습원 지켜주는 듣는 거 학습권.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께서 교권과 학생권한테는 자꾸 그 대립관계를 두시는 게 천만에. 교권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천만으로 그것이 무기죠. 교권이 수호가 안 되면 학습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에 정부에서 중딩이가 선생님한테 무기를 들고 대주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돼요.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수업 때 반별로 하나씩 지정고 주든지 또 창작방을 하든지 신바람 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이상들이 그때 뭐가 필요해? 학교에서는 그때 모자이크 처리에 필요한 이런 거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이거 들고 나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전된 수호천사 이런 거 아니야? 수호천사를 학사들하고 그것도 꼭 보급해 주시고 재밌게 하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춤? 진지춤. 그 다음에 아이고.